북한에서 모든 사진 한 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보고 있다고 의식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뭘 얻으려고 한 것이냐? 도와주세요. 우리 BPN 왔어요. 우리 좀 지원 좀 해주세요. 이제 좀 제재 좀 풀어주세요.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재난극복의 리더십이라든가 뭐 내부적으로 애민 정치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정은이 말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거든요. 너무 이번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. 러시아가 푸틴이 지원하겠다 그랬는데도 안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면 우정어린 친구들의 뭐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받겠다 그러지는 않았구나. 네, 여기서 세 번째 이제 의문점이 듭니다. 아, 북한의 수해 보도 이후에 우리 정부가요 무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홍수 피해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. 그런데 다음날 곧바로 김정은은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. 여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정책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이번은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북한 북부 지역의 생산량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물 위로도 도와줄게라고 해봤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 밑으로 도와주겠다고 해보고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안 받을 것 같아서 정말로 중립적인 뭐 NGO나 국제사회를 거쳐서 도와주겠다라고도 해봤어요. 근데 북한이 안 받겠대요. 오히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우리 쪽에 일일이 대응을 안 하는데 러시아한테도 도와주세요라고 얘기 안 했고요. 국제사회가 지원해주겠다는데도 사실은 무응답으로 북한이 일관하고 있거든요. 모르지. 이 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대량 발생한 이재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. 네. 코로나, 몇 년 전 코로나 때 북한에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때 우리가 약 준다고 했을 때도 북한이 안 받았어요. 식량 난일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쌀 준다고 했는데도 안 받았어요. 북한의 유일한 관심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김정은이 생각할 때 별거 아닌 이런 걸로 국제사회에 하나씩 하나씩 신세지면 정말 김정은 집과 그 일가가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에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낮아진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걸로 이른바 명분 쌓기를 내주면은 정말 큰 걸 북한이 요구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이런 일체의 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 보고 굶어 죽어도 주민이 내가 굶어 죽는 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정말 전 인민들이 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I don't care 하지 않습니까? 뭐 죽으면 죽지 이거였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평안북도 일부 지역이만 좀 수해 지역이잖아요. 거기 몇 명만 죽으면 되는데 뭐 우리가 국제사회 손을 벌리냐 이거지 않습니까? 오히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 기회에 똘똘 뭉치자라는 자력갱생의 그 정치적 기회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연일 지금 뭐 피해 복구 상황을 보도를 하면서 당원과 청년들이 열렬하게 지금 현재까지 30만 명의 이제 그 당원들과 청년들이 가가지고 돕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난 8월 6일에는 평양에서 김정은이 직접 평안북도 수해 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진출식에 참가까지 했습니다. 관련 영상 보시죠. 저것도 전날 그 저 떼약볕에서 끝없이 애들이 걸어가지고 집결을 하더라고요. 에라이, 이것도 보여주기 아니야. 대학 때 이거 많이 했어요. 그렇지, 강제 동원이지, 뭐, 노역이지. 아, 진짜 짜증난다. 김정은 동지께서는 피해 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경기 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.